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면서 운전자 한 명이 의식을 잃었습니다. 차는 운전자가 기절한 상태에서 계속 굴러가고 다른 차와 또 부딪힌 뒤에도 멈추지 않는데요. 상황을 직감한 한 남성이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.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그제 낮 경남 김해시 진해동. 이면도로에서 나온 흰색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가로지릅니다. 하지만 중앙선을 넘자마자 달려오던 차량에 그대로 옆구리를 받칩니다. 속도를 잃고 맥없이 앞으로 가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뒤 다시 도로 쪽으로 미끄러집니다. 사고 충격에 운전자가 정신을 잃은 겁니다. 도로까지 밀려나면 대형 참사가 날 수도 있는 상황. 황급히 달려온 남성이 차문을 열고 선체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춰 세웁니다. 근처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손영진 씨였습니다. 본능적으로 바로 뛰어왔죠. 스피드마크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?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지 하면서 보는 순간 이미 이제 꽝 하면서 이제 큰 소리로 났죠. 차가 뒤로 미끄러지는 걸 보면서 직감적으로 운전자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. 차주분을 일단 기절한 상태를 확인을 했고 차가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발을 뻗어서 브레이크를 잡았죠. 이렇게 사고 현장입니다. 왕복 6차선 도로로 이렇게 통행량이 많아 차량이 움직일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.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시진 않은 걸로 보고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 SBS 김덕현입니다.